네, 이렇게 또 모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분 완벽한 조합으로 자리해 주셨는데요.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일단 간단히 인사 말씀 먼저 나눠주시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20년 지났던 현빛기지가 않고 참 10주년 때 한번 모여서 행사하고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금방 또 10년이 지나가버렸네요. 미국에서 지금 개봉도 새로 하고 있고 아주 깜짝 놀랄 흥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벌써 헤어진 결심이 흥행을 능가하고 있다고 웃어야 하는 울어야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관객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보실지 궁금하고 아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 반응이 더 궁금하고 또 이런 일 계기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도 좋습니다. 네. 참 뜻깊은 행사인데 우리 박 감독님도 우리 유지태 군도 너무 오래간만에 뵀는데 오랜만에 본 것 같지가 않고 벌써 지겨워요. 네, 처음 보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혹시 처음 보신 분들 계세요? 예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영화 재밌죠? 예. 예. 결말 전혀 몰랐어요? 살짝은 듣긴 했는데 일부러 아껴두고 안 보고 있었어. 아셨어요? 대충 이야기나 나왔는데. 대충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큰 충격은 없었겠죠. 이 영화가 개봉 당시 우리 박감독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막 나가는 한국 영화. 네, 그 사설이 있었어요. 기억하죠. 네. 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대로 이 한국 영화의 이 표현 수위가 이대로 괜찮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가끔 지금 생각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아무튼 저희한테도 저한테도 또 깊은 시간이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냥 꿈 같습니다. 꿈꾼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해 찍을 때가 29살 되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20년 뒤에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하고 여러분들을 또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이롭고 그리고 또 제가 참 어렸을 때 정말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존경하는 선배님을 만나서 연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렜고 너무 떨리는 심정으로 그 당시에 영화를 찍었었는데 지금도 20년 뒤에 이렇게 뵀는데 그때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생각이 망감이 오고 가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제 인생에 올드보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드보이라는 영화 때문에 제가 뭐랄까 영화인으로서 더욱더 마음을 다지고 계속 영화를 공부를 하고 싶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영화였고요. 네, 여러분들도 올드보이가 조금이나마 본인의 어떤 인생 설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붓한 분위기에서 오늘 행사 열릴 수 있어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치열하게 예매 전쟁을 거쳐서 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인데요. 이런 관객과의 대화, 이런 20주년 리유니언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올드보이가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정점을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동시대적인 영화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방증하는 풍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께 우선 좀 행사를 시작하는 의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세 분께 2023년의 올드보이는 감독님께, 두 배우분께 어떤 의미로 어떤 작품일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박찬욱 감독님부터 말씀 나눠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다 제가 자기가 만든 영화들 돌아보면 다 일정 정도 부끄러움과 또 일정 정도의 뿌듯함을 다 갖고 있죠. 그런 면에서 뭐 누구에게 특별히 다른 것 같진 않고, 감독들은 다 비슷할 텐데 어떤 영화를 말을 딱 들으면, 제목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배우가 일을 했던 작품이다 라는 것이죠. 네. 저에게는 이 두 사람, 또 강혜정 뭐 이런 배우들, 오달 수는 뭐 다 그 오광록 씨, 뭐 김병욱 씨, 뭐 이런 배우들, 이승신 이런 배우들과의 작업 협업,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 정정원, 미술 감독 유성희 이런 사람들과 첫 작품, 조상경 의사 첫 작업 했던, 지금까지도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게 제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뭐 정말 정정훈 촬영 감독님, 송종희 분장 감독님, 유성희 미술 감독님, 뭐 김상범 편집 감독님, 이전영 VX 슈퍼바이저, 지금의 올드보이, 박찬욱의 어떤 사단의 원년 같은 출발이죠. 네, 송종희 분장, 또 김상범 편집, 조영욱 궁합, 이런 사람들 JSA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그 VFX 얘기를 나눌 수 없는데, 이전형 VFX 슈퍼바이저는 이 당시에 8명, 그러니까 대표인 본인을 포함해서 8명이서 이 작품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영화들 보시면 왜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VFX 관련 이름이 몇백 명이 올라가잖아요. 적으면 몇십 명인데. 네. 근데 이 당시에 8명이 밤새가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죠. 다들 밤새면서 했어요. 저도 거기 가서 같이 밤새면서 컨펌해주고, 정말 그 담배 연기와 소파에서 그냥 촬영 감독과 저와 다 같이 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좀 믿기지 않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최민식 배우님은 어떠세요? 2023년의 올드보이, 배우님께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 생각해봤어요. 네. 10주년이 일단에 꿈꾼 것 같아요. 네, 진짜 꿈꾼 것 같아요. 꿈꾼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감독님이 이야기 해주셨듯이 우리 그 당시 우리 팀들, 스태프, 배우들, 우리 사람들과의 같은 우리 팀들 간의 그 협업과 그 치열했던 현장들도 떠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그 맡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제가 표현해낸 캐릭터들, 그 오데수라는 인물을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잘 살고 있나? 아유, 지금 내가 저 옆에 있으면 이비인후과 데려가서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챙겨왔을 거야 아마. 참 그 뭐랄까 유달리 연민이 같은 캐릭터예요, 제 스스로.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에 남는 친구 같은 존재. 네. 굉장히 옆에서 불행한 모습을 두는 똑바로 뜨고 옆에서 지켜봤던, 그런 많은 불행을 겪었던 친구 같은 존재. 지금도 그냥 자연인 최민식이
제가 연기했던 오대수라는 그 친구를 이렇게 떠오르면 참 짠하고 연민이 가요. 예. 시작점에 나오는 예. 게 이제 본인 모습입니다. 경찰서신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 우리 저 감독님하고 저 우리 임승용 대표가 이렇게 그렇게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예. 그 뭐라 그럴까? 저한테는 정말 꿈 같은 작품이었고, 이 팀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이게 사람이 사람 만나서 하는 일인지라 어떤 사람들, 어떤 동료들과 이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 또 이런 조합으로, 이런 팀으로 동료, 선후배, 배우, 스태프분들과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이 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행복했던 그 만드는 재미에 취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좋은 꿈을 꾸고 난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여전히 오대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이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GV 준비하면서 올드보이를 다시 봤더니 새삼 그 천사 날개에 매달고 춤추시는 장면에서 유진스의 날개와 겹쳐 보이면서 요즘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최민식 배우님의 어떤 아이코닉한 매력에 또 놀라게 되지 않으셨을까. 유진스가 꼭 봤으면 좋겠네요. 하늘은 조각그룹도 있고 강물은 유람선도 있고. 네, 유스태 배우님 어떠세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올드보이 배우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연기 생활이 약 25년, 26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감독님, 똑같은 선배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올드보이라는 작품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요 올드보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클레르 몽페랑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로저 고닌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올드보이 DVD를 갖고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면서 어땠냐, 이 영화 속의 인물이 어때 보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럼 지금의 나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도 너무 아름다워 하지만 너 나이에 맞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드보이를 찍을 때 29이었으니까 우리 선배님하고 동창생 설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많은 제 개인적으로 기자 개인적으로 오대수가 보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부담을 갖고 촬영은 했었고 그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딱 정의를 내렸어요. 아, 내가 만든 이유지는 아름다운 연기를 했구나. 나만 할 수 있는 연기를 했구나. 네. 네. 그 이 올드보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알몸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탱탱한 내 감정이 나거든요. 네. 그 당시만 표현할 수 있는, 네. 그 당시만의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게 이미지라는 건데 제가 그런 걸 좀 정의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스스로 뭐 자유로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래 거울로 보이 그때 생각이 나네. 감독님 아름다운 연기였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 나이 차이가 커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이게 할지
그래서 유지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고요. 저렇게 팽팽해서 저거 어떻게 하지? 뭐 그 군장 의상팀하고 늘 그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뭐 헤어스타일이나 그것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10주년 때 다시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니까 정말 지태 씨가 지금 얘기한 그런 감상이 들고 아무리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 젊음의 아름다움과 또 지태의 연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점점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뭉클하게 하는 바가 있어요. 그때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면역이 영원히 박제된 그것이 참 소중하다고 느껴지네요. 유시태 배우님이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셨다면 최민식 배우님은 이 영화에서 정말로 야수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올드보이 처음에 박찬욱 감독님이 예전에 팬카페였나요? 어디 쓰신 글을 보니까 제목을 야수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쓰셨어요. 근데 정말로 이 영화에서 오대수는 혀로 비를 핥아보고 나중에 그 혀로 또 이우진의 신발을 핥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정말 어떤 야수적인 동물적인 한 인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박찬욱 세계 안의 원초적 인간형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오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민식 배우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당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어떤 것이었나요, 감독님? 뭐, 다 설명하셨나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그 어떤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하여간 그 인간이 가진 그 본능과 기본 아주 기초적인 욕망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배우의 일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배합하고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속도로 변화시키고 이런 일이 이제 배우가 하는 일이고 막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의 역할을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들은 영화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동물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따로 말할 수 없고 뭐 당연히 모든 캐릭터가 모든 배우가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민식 선배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욕망의 그 순수한 그 알맹이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네. 이 역할에 다른 사람은 떠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저 그때 프로듀서였던 윤승용 지금 용필름의 대표인 윤승용 씨 지금 와 있지만 네. 우리 아주 초창기 단계부터 배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 깜짝 놀란 게 오늘 입장 전에 지금 요 앞에서 올드보이 리허설 당시에 영상들이 막 플레이가 되고 있었는데요. 세 분이 그거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최민식 배우님께서 너무 이렇게 망설임 없이 두런두런 기억을 막 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이러지 않았어? 저러지 않았어? 하시면서 촬영장에서의 비하인드를 너무나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짝 엿듣다 보니까 배우님께서 열연을 하고 계신데 필름 롤이 끝나버려서 더 찍지 못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민식 배우님? 뭐 그땐 미쳐 있었으니까 다. 예. 왜 우리 감독님이 그때 제 기억에 그 마지막에 그 제가 혀 자르기 전에 교가 부르고 개 흉내내고 막 이제 우진이 앞에서 막 절규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카메라 두 대로 찍는데 에어리어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끝나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을 때였으니까 네. 작품에 젖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오대수의 심정이 돼서 이우진한테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미도와의 이 관계를 막아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이게 교각 누르게 됐고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뭐 그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데 꼬랑지 상황에 예, 걔도 됐다가 그래서 그런 그렇게 했는데 처음 첫 테이크를 갔는데 이제 이게 그때는 필름으로 찍었거든요. 이게 자수가 좀 그때 몇 자짜리 매거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400자. 네, 400자짜리에 이게 다 돌아갔어요. 이미 카메라 필름이.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그 정정훈 촬영감독이 그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게 이제 리허설 겸 이제 한번 몸을 풀게 된 그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저도 좀 다시 기억이 나는데 각본에서도 그 장면의 대사를 자세히 쓰지 않았고 그 최선배한테 여기는 좀 알아서 좀 해보세요 했고 뭐 알았다고 그냥 그때 감정에 한번 맡겨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가 나올지 물론 대충의 그 동선이나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필요한 내용은 이것 이것이다 라는 것은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저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상태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아마 그때 신인 촬영감독이었으니까 정정은 감히 막 이런 미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컷 그러고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만약에 필름은 다 끊어져서 더 찍히지가 않고 있는데도 컷을 안 불렀다가 끝나고 나서 최민식 선배가 뭐 똥개 훈련시키냐고 화를 낼지 네. 그렇잖아요. 뭐 크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컷을 불러서 그 흥을 깰지 뭐 이거 너무나 그 식은땀 흘리면서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 이 연기가 끝났을 때 어쨌든 정말 그 세트 내부 안이 완전히 그 숙연해진 야, 이게 뭐지? 네. 이 연기가 도대체 뭐지? 하고 좀 턱이 입이 이렇게 다 벌어져서 구경했던 그런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 뭐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고 이거보다도 그 현장의 자유가 너무 그리워요. 그 자유로 그렇게 판을 깔아준 감독님의 어떤 배려도 너무나 저한테는 배우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그 어떻게 뭐로 내가 지져될지 모르는 연기를 또 유지태군은 그 미친 짓을 아주 관조하듯이 아주 그 즐기듯이 그렇게 봐준 그 아주 또 그 그런 훌륭한 연기로 저를 또 서포팅 같이 호흡을 맞췄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합이구나. 예, 이게 배우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오대수로서 이우진으로서 이런 씬에서 이게 클라이막스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이우진의 복수가 거의 완성될 수 있는 시점에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 배우들과 이 스태프들이 가장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씬을 촬영을 했다라는 그 순간 자체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야 이런 순간이 또 올 수 있을까? 네. 잘 지키고 못 지키고는 2차적인 문제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연기자로서 배우로서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내 연기의 경험에 있어서 이런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지금 요즘도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그 후반부 펜트하우스 장면이 영화의 이제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공간의 어떤 미장센이나 연출부터 해서 연기 디렉팅은 또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알아서 좀 해보세요라고 하셨던 것으로 판정을 그만큼 배우들을 믿으셨군요. 예, 어떤 장면을 그려야 될 때가 있다고 판단이 가끔 생겨요. 많은 장면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감독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한심한 때도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장면은
좀 맡기는 것이 나을 듯 있죠. 그것도 뭐 배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영화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가끔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의 장도리를 들고 싸우는 액션 장면도 네. 사실 배우가 다 한 거죠. 원래 그렇다고 제가 거저 먹은 건 아니에요. 콘티는 다 했어요. 정말 아주 복잡한 콘티는 다 만들어 스토리보드 다 그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이제 리허설 할 때 보니까 한 번에 찍는 것이 훨씬 더 최민식 배우를 괴롭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에 다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죠. 근데 뭐 저기 그 자존심이 있지 뭐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설마. 근데 초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찍는 신, 그 신을 찍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카트 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방어하고 이 장도리로 이 갈비뼈를 찍으면은 CG로 이 못 뽑는 거기가 갈비뼈를 부시고 들어가서 허파를 찢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세분하게 커트수가 나눠져 있고 특근팀에서는 이런 갈비뼈 여기 뭐 팔 잘라진 거 여기 그래서 한 굉장히 많은 거를 만들어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촬영 시간이 됐는데 안 찍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들 그 감독님 모니터 옆에 모여가지고 촬영 감독하고 웅성웅성해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들 하나 가면은 저희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이 뭔가 음모가 있다. 좀 불길한 예감을 항상 맞잖아요. 갑자기 그거를 다 버리고 완신왕적으로 네. 에이? 그거를 그래서 즉석에서 그때 양길영 무술 감독하고 합을 맞춘 거예요. 한 반나절을 합을 맞추고 아니, 이제 그렇게 갑자기 통보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뭐지? 왜 이렇게 찍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감독님 얘기가 아주 외롭게 싸워야 된다. 그리고 복수의 대상이 아니고 엄한 놈들과 외롭게 싸우는 어떤 좀 약간 근데 그런 외로운 모습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이틀 동안 찍으면서 5kg가 빠졌어요. 진짜. 네. 5kg가 빠졌었어요. 그 메이킹 필름 보면은 CD 갖고 계시면 보시면은 의상팀이 양쪽에서 그 제가 입고 있었던 그 양복 옷돌이 있잖아요. 그거를 양쪽에서 둘이서 잡고 이렇게 짜요. 그리고 다시 털고 한쪽에서는 그걸 다시 데리고 그리고 새거 양복 두 벌로 그걸 번갈아 갈아입으면서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날렵혔습니다.